오셨어. 아니 오늘 또 갔는데 다 팔렸다는 거 있지. 편의점에 한 개밖에 안 줬는데. 손이 포켓몬 이렇게 좋아하는데 맞지. 대신 아빠가 어마어마한 거 준비했어. 포켓몬 빵하고 비슷한 거야. 볼까? 오케이. 내가 그 포켓몬 빵에는 포켓몬 실드가 들어있잖아. 실이. 근데 이거는 더 멋진 게 들어있는 거 있어. 뭔지 알아? 바로 짜잔. 엄청 크지. 아빠가 마트를 엄청 돌아다니면서 사왔어. 이거 봐, 피카츄 VMAX 카드가 들어있어. 오, 선생님 VMAX 카드 몇 개 없지? 오,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볼까? 이건 지금 첵스초코예요. 첵스초코가 근데 빵수 엄청 커요. 오, 진짜? 이야. 첵스초코 레인보우. 선생님 연기 좋아? 레인보우? 그럼 아빠가 레인보우 먹을 때 이 첵스 초코 먹어. 초코 좋아요? 아까부터 서희한테 초코 양보 할게요. 양이 엄청 많을 것 같은데. 자, 열어볼까? 3, 2, 1. 우와! 첵스 초코 레인보우. 뭐야? 피카츄 VMAX 카드야. 오, 이거 게임한데 이거 내가. 이야, 자, 뜯어볼게요. 이야, 이거 체력 진짜 310이고 번개 속성에다가. 어, 근데 있잖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거에 제 생 이상했어요. 어, 가져와. 반짝이로 별로 없는데. 카드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이 모았어요. 네. 이거 딱 카드예요, 이게. 이거는 옛날에. 반짝이 하나. 야, 우리 당근에서 샀는데 반짝이 없었어요. VMAX 카드 뭐 있어요? 제일 센 거. 30짜리. 괜찮네. 얘는 90밖에 안 돼. 선생님, VMAX 카드가 거의 없어요. 근데 오! VMAX 카드 하나 생겼어요. 나중에 우리 게임 해봐야겠죠? 포켓몬 빵에 있는 그 씰은 그냥 모으는 건데, 얘는 게임 다 할 수 있으니까 좋다고 하죠. 이게 다 모으면 게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게임 하려면 엄청 많이 모아야 돼요. 맞죠? 막 속성 카드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많아도 쓸 게 없어요. 아이템이잖아. 1지나 2지나도 있어야 되고 막 너무 복잡해요. 자, 일단 우리 이거 샀으니까 한번 먹어볼까요? 아빠는 첵스 초코 진한 초콜릿 맛을 먹어보겠습니다. 그냥 한번 먹어. 처음 내가 진짜 첵스 초코 그냥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 자기 톡 뜯어줘봐요. 뭐야, 이게 더 맛있는데? 이게 뭐야 이거? 응? 아, 이게 너무 맛있어요. 초코가 원래보다 달라. 얘도 레인보우랑 달라. 자, 그럼 우리 우유에 퍼서 한번 먹어볼까요? 우유에 퍼서. 아빠 이거 먹으려고 했는데 이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어, 섞어 먹어볼까? 왜요? 진짜 팔팔. 먹어볼게요. 너무 맛있다 이거. 화이트크림 맞죠? 화이트크림. 어, 이거 못 먹겠네 이거. 어? 와, 이거 너무 맛있는데 맞죠? 거부할 수 없는 맛인데 이거. 그만 먹어요. 좀 전에 밥 먹었잖아요. 우선이 아무 말도 안 하고 밥 먹고 있어요. 어때요 맛이? 포켓몬 빵 대신 이거 사올 거 어때요? 잘한 것 같죠 이거? 저 잘했죠? 근데 우리 선이가 아직 포켓몬 빵을 한 번도 못 먹어봤어요. 맛있어요? 좀 더 섞어봐야 돼. 이거 좀 섞고 그러면 초코에 초코 좀 섞어 볼게요. 적당히 섞어. 우유를 좀 넣어보세요. 자, 섞어주세요. 잘 먹겠습니다. 네. 어때요? 어떤 맛? 어떤 맛인지 모르겠어요? 자, 아빠 그러면 아빠는 한 개 한 개씩 먹어봅시다. 이상해. 차라리 얘 혼자 먹는 게 나은 것 같아요. 맞죠? 혼자 먹고 따로따로 먹는 게 좋아요. 그리고 하나 이거 봤어? 아빠 사업에서 봤는데 포켓몬 이름 맞추기 했어. 포켓몬 이름 맞추기. 우리 한번 맞춰볼까요? 얘는 나이테일, 얘는 섹스테일, 얘는 포니타, 얘는 피카츄, 썬더. 엄청 많아요. 안 뜯은 거 있어요 이거. 아빠 준 거. 가로 세로 포켓몬 이름 맞추기 한번 해봅시다. 자, 가로 리본 모양의 더듬이를 가졌고, 리본 모양의 더듬이를 가졌대요.
리본 모양 도드미인데 도드미가 리본 모양이에요. 그런데 리본으로 기분을 알 수 있다. 잘 모르겠어요. 두 번째, 태어날 때부터 꼬리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고. 파이리? 3번. 피츄가 최종 진화한 모습입니다. 라이츄. 피츄 다음은 피카츄, 피카츄 다음은 라이츄. 4번. 날개를 치면 40일 동안 폭풍우가 계속된다고 전해지는 전설의 포켓몬. 몰라요? 아빠도 몰라요. 자, 새로 시노시나에서 모든 세계를 창조했다고 묘사되는 환상의 포켓몬이 공간을 뒤트는 링으로 모든 것을 멀리 떨어진 곳으로 날려버릴 수 있다. 링으로 모든 것을 떨어져서 날려버릴 수 있다. 아, 이거 찾았어요. 시노시나에서 모든 세계를 창조했다고 묘사되는 환상의 포켓몬은 아르세우스래. 아르세우스. 자, 지상 1400m까지 날개를 사용해서 날 수 있는 불꽃 비행 타입 포켓몬. 4번. 번개가 떨어지는 것 같은 스피드로 적에게 접근한다고 알려진 환상의 포켓몬. 음? 태어날 때부터 딱딱한 등껍질을 가졌으며 아나부기로 진화한다. 까부기야. 오늘은 포켓몬 빵 대신에 포켓몬 책 초코를 먹어봤어요. 오, 포켓몬 빵보다 더 맛있죠. 훨씬 영양가가 있었어요. 왠지 알아요? 더 비싸니까. 자, 우리 다음에는 진짜 아빠가 포켓몬 빵을 구해와서 포켓몬 빵을 또 한번 먹어봅시다. 알겠죠? 안녕.